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볼 리뷰는 아이패드 에어 2와 2017년 새롭게 출시된 신형 아이패드의 속도 테스트입니다. 제가 기존에 플레이하는 게임과 그리고 현재 앱스토어 카테고리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플 8개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8개의 어플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토탈적으로 시간이 각각 얼마를 걸렸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 어플은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이시는 대로 마리오 런, 그리고 클래시 로얄, 템플런 2, 크롬, 그리고 서브웨이 서프, 아이북스, 앱스토어, 긱벤치 순으로 돌리게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어플에 대해서 아이패드 에어 2와 신형 아이패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 러닝타임은 한 30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긱벤치에서 약 10초에서 20초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머지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약 10초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체감적으로는 크게 느리다 혹은 더 빠르다 라는 느낌을 받기는 힘드실 겁니다. 제가 지난 아이패드 에어 2와 신형 아이패드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칩셋 자체가 A8X에서 A9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성능이 향상됐다거나 혹은 아이패드 에어가 엄청나게 느리다거나 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 출시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가 기존에 없었던 사용자들을 위한 굉장히 저렴한 그렇지만 스펙은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패드의 새로운 시장 영역을 넓히기 위한 모델로 나온 약간의 저가형 모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아이패드 에어2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사실 필요가 없이 기존의 에어2를 사용하시거나 아이패드 프로의 9.7인치 신형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